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기사고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다룬 특별 기사입니다. 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인데요. 아래 잠깐 보시죠. 이 나라들이죠.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죠. 2차 대전 이전에 식민지였다가 독립해가지고요.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죠. 성장 과정이 매우 비슷했고요. 지리적으로도 매우 비슷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죄송합니다. 네 마리 사자죠. 네 마리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자, 보통 네 마리 용이라고도 하고 사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after half a century of success. 자, 반세기 동안의 성공 이후에요. 아시아 이런 타이거들은요, 뭡니까? 스스로를요 다시 재창조해야 된답니다. 그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들은요 뭡니까? 성장에 집착하던 이러한 뭡니까? 개발국가에서 벗어나서요. 자, 성장 친화적인요 복지국가로 이동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요. 자, 글자 좀더 키웠으면 좋겠네요. 기사가 상당히 깁니다. 자, 시작해 보죠. 아시아 네 마리 호랑이인데요. 요런 나라들이죠. 요런 나라들은요, 한때 세계 경제를 매료시켰답니다. 자, 1960년대 초에서 90년대까지요. 이들은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성취했다는 거죠. 자, 한 세대인데요. 어떤 겁니까? 토일. 토일은요, 고대에게 땀 흘려 일하다 이런 뜻이죠. 농부라든가 노동자로서 고대에게 땀을 일했던 사람들이 이들의 손자가요, 뭡니까? 가장 교육받은,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받은 사람 중에 일부가 되는 거를 봤답니다. 자, 빠르게 성장했다는 얘기죠. 단두 세대 만에요. 자, 그래서 뭐죠? 자, 이 사자들은요, 시작을 했는데요. 마야 인지로 방법이라고 하면 좋다 그랬죠? 시작했던 방법이 뭐였냐면요. 면셔츠 만들거나, 혹은요, 조화라고 그러죠? 조화를 이렇게 만들거나요. 혹은요, 윅스가 가발이죠. 검은 가발을 만들었답니다. 자, before long.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들은요, 뭡니까? 메모리 칩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죠. 그리고 랩탑이라든가. 자, 이퀴티인데요. 주식 파생 금융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입니다. 이건 되게 좀 어려운 말인데, 파생 상품이라는 얘기는요. 선물만 예를 들면은요. 권리를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미래에 내가 가격이, 이 자산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했다면은요. 오늘의 뭡니까? 오늘 가격으로 그때 사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대단히 복잡합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단히 복잡한 그런 금융 시스템이죠. 자, 얼마 안 있어서네요. 얼마 안 있어서 이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었답니다. 빠르게 성장했다는 얘기죠. 자, 인더 프로세스. 그런 과정에서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스포 나왔다는 거죠. 뭡니까? 활기찬, 아주 격한 이런 학술적 논쟁을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들의 성공 원인에 대해서요. 일부는요.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A를 B 덕분이라고 돌리다. 이런 뜻이죠. 자, 이들을요. 그죠? 엠빌이 모루인데요. 정부의 이런 뭡니까? 모루의 방향에 돌린답니다. 그래서 정부 방향이라는 거죠. 모루는요, 뭐냐면요, 여기다 놓고요, 망치를, 그 위에다 망치를 치는 겁니다. 망치 치는 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의 뭡니까? 기초적인 방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요, 이것이 정부가 설정한 기본적인 방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요, 여기 어트리뷰트가 예상, 그 생략돼 있겠죠. 자, 다른 사람들은요, 뭡니까? 퍼네스가 용광로죠. 경쟁력 시장의 이러한 뜨거운 용광로, 뜨거운 경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시아의, 저는 용이란 말이 편하니까 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 대한 용의 성공 신화죠. 성공 신화와 그 원인에 관한 논쟁이네요. 관한 논쟁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네요. 자, 두 번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세계는요, turn away, 돌아섰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였죠. 우리나라는요, 또 이들의 신화를요 파괴해 버렸답니다. 그죠? 중국은요, 새로운 개발 스타가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는요, 이것이 그들의 선례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요, 보죠. 이 아시아의 네 마리 사자들은요, 스스로 뭡니까? They're stride. 걸음을 잃었다는 뜻인데요. 예, 페이스를 잃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은요, on track to grow more quickly. 자, 성장 궤도에 있다는 것, 성장 가도에 있다는 것이죠. 더 빠르게 성장 가도에 있답니다. 더 빠른 성장 가도에 있다는 거죠, 이들보다요. 자, 뭡니까? 이들의 고도 성장 시절의 종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다음 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similarly, 겉보기에게는요, 전부 다 정말 intractable, 풀기 힘든 난제죠. 난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대만에서는요, 임금이 정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한국에서는요, 작은 이런 큰 기업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고요. 자, 대기업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죠? Underclass cheap imported worker in Singapore. 자, 최하층이란 뜻이죠. 이주 노동자죠. 이민 노동자들이요. 아주 값싼 이민 노동자들이요. 임금이 싼.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폭발적으로는요. 자, 정부인데, 홍콩의 정부인데요. 뭡니까? We not and cannot listen to these people.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난제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뭡니까? 아시아. 자, 타이거라고 하겠죠. 그냥 앞으로 타이거즈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타이거즈가 어디 있죠? 위에서 붙여넣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다 썼을 것 같네요. 자, 타이거즈라고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뭡니까? 타이거즈. 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들이 겪고 있는 난제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light off라는 뜻은요, 이거는요, 무가치한 것을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시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호랑이들을요, 무시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들의 경제적 기록을 잘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걸 보여준답니다. 자, 글로미 우울함이죠. 때때로요, 이들에게 깊이 스며든, 퍼베디가 만연하다, 깊이 스며든다, 이런 뜻이죠. 이들의 깊이 스며든, 이런 뭡니까? 어두침침한, 어둠과는 반대로요. 이들은요, 자랑할 곳이 정말 많답니다. 보스가 자랑하는 거죠. 자, 보죠. 이들의요, 1인당 GDP의 이러한 트라젝토리, 궤도는요, 어떻게 계산한 거죠?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데요. 구매력 평가라는 게 뭐냐면은요, 돈이 아니라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요,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이것은요, has remained impressive, 아직도 굉장히 인상적이랍니다. 그리고요, they blew past, 이미 지나왔다는 거죠. The supposed middle income trap. 이게 middle income trap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중진국 함정입니다. 중진국 함정이죠. 국민소득이요, 15,000달러까지는 이렇게 잘 크는데요. 1만 달러까지일 겁니다. 아마 1만 달러까지는 이렇게 잘 크는데, 그 이후부터, 산업 고도화에 실패하면서,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중국이 1만 달러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이 과연 여기에 빠질 것인가 빠지지 않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뭡니까? Fourth Tiger,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로요, 일본을 따라잡았답니다. 자, 일본이 언제 어떤 나라죠? 이전의 Imperial Ruler, 무슨 말이죠? 이전의 제국주의 지배자였죠. 그리고 경제적 멘토였답니다.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갔었죠, 그렇죠?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일본을 따라잡았네요. 1인당 GDP 면에서요. 근데 일본은 우리 인구의 거의 두 배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따라잡다고 하기는 좀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요, gain ground on, 미국도 거의 따라잡았다는 거죠. 미국도 따라잡았답니다. 자, 싱가포르는요, 90년대에 이미 미국을 넘어섰고요. 홍콩은요, 2013년에 동등한 레벨에 올라갔답니다. 같은 레벨에 올라갔다는 거죠. 다른 두 가지 국가들도 이 격차를 줄이고 있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 뭐였죠? 지난 5년 동안이죠. 지난 5년 만에 싱가포르와 홍콩의 1인당 GDP는요. 그죠? 자, 모든 나라죠. 뭐죠? 그 소득 수준에서 그들 위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답니다. 자, 몇 개의 예를 제외하면요. 한국이나 타이완, 대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자, 1인당 GDP로 봤을 때 GDP 구매력 평가죠. 1인당 구매력 평가 PPP라 그러죠. 구매력 PPP라고 하겠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PPP로 기준 1인당 GDP 성장 속도는 아직도 놀랍다는 거죠. 아직도 놀랍다네요. 자, 그다음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단입니다. 자, 이들의 경제가 성숙하면서요. 이 아시아 네 마리 사자들의 이런 뭡니까? 사자들은요. 내려서 몸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관심을 받을 만하답니다. 자, 이들은요. 많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는 거죠. 자, 비대불은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서구를 괴롭혔던 이런 문제들에 봉착해 있답니다. How to mitigate inequality?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이 불평등함을요. 자, 어떻게요? 진업은요, 생산성을 올리는 거죠. 어떻게 생산성을 이렇게 높일 것인지요? 자, 그 다음에요. 예, 만들어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 요새 높이다라는 게 좋겠죠. 자, 어떻게 이런 고령화에 맞서게 될지요? 해결할지요? 그리고 어떻게 스트라이크 밸런스, 균형을 이루는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낼지요? 자, 이들은요, do not all have the answer. 그죠? 무슨 말이죠? 모두 전부의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요. They do not have a noble. 무슨 말이죠? 이들은요, 뭡니까? noble.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건 아니랍니다. 자, 비록 뭡니까? 이들이요? 어리석은 건 아니다 할지라도요. 얼빌이슨 비록 아니다, 뭐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죠. 자, 이들은 뭡니까? 정말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뭡니까? 그 자체로 교훈적인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아시아는요, 아시아, 이 타이거들, 이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요, 뭡니까? 이미 서구 선진 국가들이 겪는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있으며, 뭡니까? 자신만의 해결책들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좀 깁니다. 자, 작은 용들이라는 건데요. 자, 이 스페셜 리포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변화는요, 이런 네 마리 용 사자들의 이런 뭡니까? 특성이죠. 변화는 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큰 주장 네 개를 펼 거랍니다. 거대한 주장을 펼 거랍니다. 자, 뭐죠? 첫 번째는요, 이런 이네 마리 사자들의 많은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경제적 성공의 결과라는 거죠. 실패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들은요, 뭡니까? depend, 이들의 수출, 몇 년간의 수출, 이런 뭡니까? share, 세계 수출에서 점유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점유율을 지켜냈답니다. 꾸준한 이런 뭡니까? 노동이라든가, 보면 뭡니까? 노동비용에, 그리고요, 부지에, 지대에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지금이요, 이들은요, 이들의 수출을요, 더 빠르게 확장을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글로벌 그런 수요보다요. 뭡니까? 그래서, they will have reached technological frontier in many industry. 많은 분야에서 기술 선두주자에 도달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따라가기만 했었는데요. 자, 이것은요, 추가적인 성장을, 개선을요, 혁신을요, 더 어렵게 만든답니다. 자, 그래서요, they no longer catching up with the global best practice. 더 이상 뭡니까? 세계 베스트 프랙티스, 그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문화들이죠. 이런 것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이들은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재창조하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죠? 자, 뭐죠?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들의 현재 문제는요, 성공의 결과이며, 이제는 뭡니까? 스스로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따라잡을 대상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콴유인데요. 아마 책 중에서 리콴유가 말하다는 책이 있을 겁니다. 리콴유가 말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 책이네요. 제가 그걸 잘못 알고 있었네요. 착각했었습니다. 리콴유가 말하다가 아니라 뭐죠? 리콴유 눈으로 본 책인데요. 진짜 리콴유, 싱가포르의 국부죠. 그리고요, 국제정세를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이런 리더들이 국제정세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구해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 보면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많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죠? 인구는 줄고 있고, 출산율도 줄어들고 말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서요, 굉장히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또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요. 이 리콴유와 누구였죠? 그 독일이 통일할 때 총리였던 헬무트 콜 총리의 이런 대담이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서 이 책은 꼭 한번 추천해 드리는데, 안타깝게 절판이 됐는데요. 중고서적으로는 아직 좀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콴유는요, 싱가포르의 국부라는 거죠. 한때 주장했답니다. 뭐죠? 조화와 이런 안정은요, 뭡니까? 아시아의 가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요. 조화와 안정은 말이죠. 자, 아시아의 이런 네 마리 사자들은요, 자,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는데, 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시민들이요, 공평함을요, 이 두 가지의 프리컨디션, 전제 조건으로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공평함을 중요시한다 그랬죠.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성장 주도였는데,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나라 시민들이요. 자, 이러한 관찰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보고서의 두 번째 큰 주장으로 이어진답니다. 이 소피스케이스요, 정교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교육 수준이 높은 이런 뜻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시민들이요, 민주주의를 열망했을 때요, 그죠? 이런 열망을요, 좌절시키는 것은요, 부당한 뿐만 아니라 신중치도 못하답니다. 그죠? 자, 이제 뭡니까? 이들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졌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87년에 민주화를 했죠, 그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죠? 여긴가요? 자, 일부는요, 다음과 주장하는데요. 자, 한국과 대만의, 자, 아주 이게 거센 정치인데요. 이게 뭐죠? 컴플루이드, 몸으로 완성됐죠? 아주, 그죠? 하이 프로필은 세간의 주목을 끄는 그냥 유명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명한 부패 사건이죠. 그리고요, Parliamentary Fiscal, 이거 몸싸움이죠. 의회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이죠. 그리고 아주 격한 이러한, 파리잔, 편파적인 이런 언론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완성되는 이러한 아주 거친 정치가요. have hindered their growth. 이들의 성장을 방해왔답니다. 그러나, proper examination of tiger records. 이 네 마리 용의 이들의 proper, 적절하게 검토해보면은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진 않는답니다. 대신에요, what has become clear in Hong Kong? 홍콩에서 이렇게 분명한 것은요, 홍콩에서 분명해진 것은 뭐냐면 다음과 같답니다. 민주주의가 별로 부족하다면은요, 이것은요, 거대한 라이벌리티, 채무, 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짐이죠. 그리고요, 어떤 짐이죠, 이게? 불신과, 불만족과 불신의 이런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민주화를요.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이 얕은 복지가 굉장히 약한 이런 네 마리 사자들이죠. 이들은요, 또한 방해가 되고 있답니다. 복지가 두텁지 못한 게 말이죠. 자, 이들의 리더들은요, 지도자들은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걸 우려해왔답니다. 재분배라든가, 혹은 사회적 지출이죠. 복지 지출이요.
세비 이게 갉아먹는 세비 이게 뭡니까? 세비 갉아먹단 얘기죠. 그죠? 이들의 뭡니까? 이런 뭐죠? 일하려는 이런 욕구를 잃어 갉아먹는답니다. 훼손한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불안정성은요, 대신에 뭡니까? Risk shaping their population willingness. 이들의 뭡니까? 이들의 사람들이죠. 이 나라 국민들의 의지를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게 뭡니까? 복지가 두텁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요, risk ing, 무슨 무슨 위험을 감수하게다 이런 뜻이죠. 이들의 뭡니까? 일하려는 의지죠. 일하려는 의지라기보다는요, technological change냐, 기술적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이러한 의지를요, 뭡니까? 갉아먹을 이런 위험을 무릅쓰게 했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면요, 기술적 변화가 일어나면요,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요? 일자리 변동이 일어나겠죠. 누군가 일자리를 잃고요, 누군가 일자리를 얻겠죠. 근데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런 소셜 세큐리티가 부족하면, 사회적 안정성이로 복지가 부족하다면요, 당연히 이거에 그 뭐였죠? 거스르려고 하겠죠. 변화 그 뭐였죠? 반대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들이 유권자다 보니까 당연히 혁신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일자리 변동에 대한 거부라는 거죠. 거부. 거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얇은 교체, 얇은 복지층이 두텁지 못한 복지라고 할까요? 두텁지 못한 복지가 결국에 뭡니까?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얘기네요. 혁신을 가로막는다 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죠? 이, 네 마리의 용이요. 이렇게 뭡니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요. 문단이 나는 게 아니었네요, 여기는요.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서요. 이들의 정부는요, 또한, 더큰 압박에 직면하는데, 이 압박이란 뭐냐면요. 자, 연금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데더 많이 쓰라는 압박이죠. 자, 이들은 또한요, 뭡니까? 경제적 부담을요, 경감시킬 필요가, 경감시켜야 된답니다.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완화시켜야 이런 뜻이죠. 경제적 부담이 뭐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요, 애를 안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사자들의, 아시아 네 마리 사자들의 성장에 집착하는요, 이러한, 뭡니까? 개발국가죠. 개발국가는요, 반드시요, 짧게 말해서요, 성장 친화적인 이런 복지국가가 된다는 거죠. 이들은요, 성장 친화적인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성장 친화적이라는 건 무슨 말을 할까요? 성장 친화적이라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위에서 나왔지만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적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복지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요, 일자리가, 설령 일타 하더라도, 무슨 말이죠? 이런 기술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문맥을 추론해 보면 말이죠.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네 마리 사자들은요, 뭡니까? 중요하답니다. 뭐로써요? 경제적 그런 조짐이죠. 경제, 앞으로 경제들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전조, 조짐이라고 하겠습니다. 방향표라고 할 거예요. 방향표로서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뭐죠? 나머지 세계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세계 말이죠. 그 밖에 다른 세계 말이죠. 경제적 전조를 나타내는 나라로서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 이들은요, unusually, 자, 특이하게도요, 아주 깊은 경제, 글로벌 사이클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기술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혹은요, 지정학적으로나, 무슨 말이죠? 세계 정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수출 수입 합하면은요, GDP의 70% 되죠. 일본은 30%입니다. 미국은 10%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조업 국가로서의, 이거 매뉴팩처링 제조하는 거죠. 제조업 국가로서의 이런 아시아의 네 마리 사자들은요, 또한요, narrow slice of technological supply chain. 기술적 이런 공급 사슬망이죠. 공급 사슬망에 아주 작은 좁은 조각들의 좁은 부분에 이런들 지배해 왔답니다. 뭐에 집중했죠? 그 전부 다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 집중했다는 거죠. 자, 기술이라든가 반도체에 집중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5G
5G 텔레콤, 자 고속 5G 텔레콤의 최수인 기술이라는 거죠.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빅데이터 프로세스의 이런 중요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홍콩과 싱가포르는요, 한편 포지션 댐셀브, 그들 스스로를 위치시켰다는 거죠. 파이낸셜, 뭡니까? 국제 금융 이러한 뭐죠? 중국과 나머지 세계의 금융적 이런 다리로서 위치를 시켰다는 거죠. 스스로를요. 그리고 이들을요, 중국의 성공과 뭡니까? 이거 중국이 휘청이는 거죠. 스탄불이 이거에 상당히 뭡니까? 민감하게 만들었답니다. 자, 이 네 마리 사자들은요, 또 뭐에 의존하고 있죠? geopolitical calm, 그죠? 지정학적 안정에 그러한 뭡니까? 유지되는데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지정학적 안정성이 이들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자, 뭐죠? 미국이죠. 미국인데 뭐죠? 인컴번트, 기존이란 뜻입니다. 기존의 슈퍼파워인데요. 슈퍼파워인 미국이요. 뭡니까? 새로운 뭡니까? 라이벌, 중국에 이렇게 어저스트, 적응하면서요. 이들의 네 마리 용의 미래는요. 미래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미래가요.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이런 안정이 얼마나 유지되냐에 달려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아시아의 네 마리 사자들은요. 이들은요. 국제 이런 뭡니까? 지형이 국제적 정세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죠. 상당히 민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은요,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심지어 뭐였어요? 인 업스윙, 경제가 잘 나갈 때죠. 업스윙이요. 자, 보면 호황이죠. 금융과 기술에서 호황이요. concentrate wealth in few hands. 부를요, 일부에게 정말 집중을 시켰다는 거죠. 한국의 뭡니까? 재벌,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죠. 삼성전자나요. 홍콩의 그런 뭡니까? 자산, 거물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말이죠. 자, on the downside, 뭡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죠. 이런 위험은 심지어 더 커진답니다. 더 커진답니다. 자, 일단 아시아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경제력?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요. 어디죠? 자, twice in the past century. 그죠? 지난, 뭡니까? 4반세기에 두 번 정도 이런 나라들은요. 금융위기에서 휘청거렸답니다. 97년 외환위기하고 08년 금융위기를 뜻할 것 같은데요. 자, 롱품. 자, 반도체, 스마트폰의 반도체라든가 컴퓨터의 반도체 오랜 호황이죠. 오랜 호황이 이제는 turned, 바뀌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한국과 뭡니까? 대만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요, 지정학적 문제죠. 지정학적 어려움인데요. 지정학적 어려움인데 이것이 이들 대부분을 전부 다 걱정시키고 있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냉전, 신냉전이죠.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요. 이들의 번영과 안정에 근간을 흔들어 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간을 흔들어 버릴 거라고 얘기하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데요. 과연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제일 관심사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냉전일 때는 오히려 좀 편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소련과 관계가 거의 없었거든요. 미국에만 의존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수출도 상당 부분 미국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과 관계를 끊을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없죠. 북한을 앞두고 있고 중국도 안보상으로는요 절대로 우리나라 우호적 관계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끼리는요 보통 이렇게 전쟁이 나질 않죠. 하지만 한쪽이 독재 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또 경제적으로 미국을 무시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는요 보통 미국에 중국에 수출하면요 중국이 부품을 수출하죠. 그러면 중국이 완제품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 편에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또 하나 그렇다고 양쪽 편 다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죠. 중립국 전략은요. 국제정치의 대가 중에 하나인 한스 모겐스 교수에 따르면요. 중립국 전략이라고 하죠. 중립국 전략은요. 강대국이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했죠.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요. 여러
위기, 무슨 말이죠? 국제정세라든가 미중 패권전쟁이죠. 패권전쟁, 패권경쟁이라고 할까요? 경쟁. 이러한 어려움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문단 남았네요.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이렇네요. 지금 3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30분이 넘은 건 거의 처음이네요. 그래서요, 이번에는요, 예, 뭐, 그래도 그냥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때는요, 좀 나눠 들으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methodologically, 그죠? 방법론적으로는요, 방법론적으로 이 특별 보고서는요, 뭡니까요? 리포트는요, 예, 이런 분명한 뻔한 이런 질문은요, 백스가 이게 피한다는 뜻입니다. 구걸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does it, 다음과 같은 질문을 피하겠다는 얘기죠. Does it make a lone tiger together? 자, make sense가 일리가 있냐는 거죠. 뭡니까? lone tiger, 이 네 국가를 하나로 먹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이렇게 과연 이렇게 일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두 개는요, 도시국가고요. 싱가포르나 홍콩이죠. 다른 두 개는요, 디센 사이즈, 꽤 큰 사이즈를 가진 나라입니다. 대만의 인구는요, 2천만을 넘고요. 한국의 인구는 5천만을 넘는답니다. 아, 두 개는요, UN에 가입된 이런 독립국가라는 거죠. 주권국가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는요, 어디죠? 중국의 영역이고요. 여기는 홍콩이죠. 이 두 개는요, 한국과 어디죠? 싱가포르죠. 다른 하나, 대만이겠죠. 대만은요, 외교적으로요, 외교 지옥에 살고 있답니다. 원래 UN 상임이사국은요, 다섯 개 나라죠. 거기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국은 사실 대만이었습니다. 대만은요, 중국이 들어가면서, UN에 들어가면 거의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죠. 미국이 그 당시에, 그거를 거들었습니다. 이유는요, 중국을요, 스스로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서요, 러시아를,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6.25 때, 상임이사국의, 뭐였죠? 상임이사국이 한 군데라도 안보리에서 반대하면, 결정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이, 6.25 때 도와줬던 이유가 그때 중국은 대만이었습니다. 소련은 그 당시 아예 불참하고 있었고요. 안보리 회의에 말이죠. 보이콧하고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요. 자, 대만과 한국은요, 아주, 열정적인 이런 민주국가랍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요, trust their electorate less, 유권자들을요, 덜 신뢰한다는 거죠. 자, 둘은요, 여전히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요, 최고급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라든가, 어디지, 홍콩이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런 모든 차이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뭡니까? They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열린 그런 무역국가고요. 그리고요, with all volatility that imply, 이것이 내포한 모든 이런 뭡니까? volatility, 변동성이죠.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굉장히 가변적이란 얘기죠. 가변적이란 얘기는요, 굉장히 뭐였어? 부침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high-less employment,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근검 절약하고 있답니다. 자, 심지어 이들의 몸이가 생활 수준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검하답니다. 이들은요, 뭐, 정도는 다양하겠지만 이런 뜻이죠. 자,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네 개의 국가들은요, 예, 뭡니까? 아주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이런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에 정말 놀라운 경이적인 성장에서 STEM 뿌리죠. 나온 거죠. 유래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네 마리 이 사자들은요. 또한요. 번역을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죠. Contemplations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게 번역을 성취했답니다. 그리고 불을 성취했답니다. 쉬지 않고 말이죠. 리포즈가 휴식이란 뜻인데요. 이들의 노력은요. 어떤 거죠? 인프론트, 전면에 남아있으려는 이런 노력은요, 뭡니까?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답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들은요, 확실히 굉장히 매력적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마리 이들의 국가는요, 다른 점도 있지만,
상당히 공통점도 많고요.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길었습니다.